연정훈, 이지훈 주연의 한국 영화가 일본 현지 촬영 후 제작비를 내지 못해 국제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고치현 의회 니시모리 쇼조 의원은 어제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 스윗드림 제작진이 지난 9월부터 일본 현지 촬영 후 제작비 5,700만 엔, 한화로 약 6억 원을 치르지 않고 귀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비용은 지난 2개월간 한국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호텔 숙박비와 교통비를 비롯한 현지 인건비를 합친 것인데요. 이에 대해 연정훈 측은 우리는 영화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출연한 것일 뿐 제작 문제와는 무관하며 제작사인 서울터치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조만간 제작비를 낼 것이라며 억울함을 밝혔습니다. 문제의 영화인 스윗드림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연정훈, 이지훈 주연의 액션 누아르로 연정훈은 한국 청년 그룹의 리더로서 일본 야쿠자에게 대항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